즐거운 학교 40인치 보기를 단추를 이용하면 40인치로 보기 웹문서를 뚝딱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40인치로 보기 화면에 커서를 대고 오른쪽 눌러서 소스 보기를 누릅니다. 소스 보기를 누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메모장이 나타나거든요. 메모장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세요. 다른 이름으로 이때 지금 방금 전에 화면은 저장, 녹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화면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적당한 폴더에, 녹음이니까, 영어, 파일은 항상 영어로 하시는 것이 다운받을 때 안전합니다. 그리고 확장자를 HTM으로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레코드, 이게 녹음에 관련된 문서라서 레코드라는 이름을 붙이고 HTML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 깔끔하게 이거 40인치로 볼수 있는 화면이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든지 디스켓에 담아서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한글 문서처럼 잘 활용해 보세요. 40인치 보기를 이용해서 40인치 웹문서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